7단원 적절한 의견을 찾아요. 의견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죠. 하나를 결정할 때는 그 의견으로 결정했을 때의 좋은 점, 문제점을 봐야 되겠죠. 그죠? 찾아서 비교해 봐야 될 거예요. 여러 의견에서 하나 결정할 때는 만약에 그걸로 하면은 그죠? 좋은 점은 뭐고 문제점은 뭔지 봐야 되겠죠. 적절한 의견인지 판단하기 보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결정할 때는 여러 내용을 따져본 뒤에 그죠? 적절한 의견을 선택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의견이 적절한지 따져보고 판단하면 다른 사람의 의견이 있을 거예요. 이게 적절한지 따져보고 판단하면 그죠? 적절한지 따져보고 판단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실수도 줄이고 올바른 결정도 할 수 있어요. 의견이 적절한지 판단해야 하는 까닭. 선택이나 결정을 할 때 이렇게 하면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실수.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하면 자신의 생각을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어요. 이게 이거지. 자신의 생각을 올바르게 결정한다는 건 올바른 판단이지. 그지? 그렇게 해야지만 실수를 안 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죠? 글쓴이의 의견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방법은 일단은 주제에 알맞는지 보고요. 의견이 있으면 근거가 있을 거예요. 요게 잘 연결됐는지 서로 알맞게 연결됐는지 볼 거고요. 또 실천 가능한지 볼 거고요. 또 실천할 가치가 있는지. 그죠? 그 다음에 글쓴이의 의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드러나게 글쓰기. 주장의 내용이 드러나게 쓸 거고요. 문제점을 자세하게 쓸 거고요. 의견을 했을 때는 뭐뭐 하자, 뭐뭐 하면 좋겠다 이런 걸 쓸 거예요. 근거를 쓸 때는 의견을 쓸 때는 저런 걸 쓰고요. 근거를 쓸 때는 왜냐하면 그 까닭은 뭐뭐 때문이다 이런 말을 사용할 거예요. 경준인의 반의 첫 번째 학급 회의. 그죠? 회의 주제는 우리 반에서 자리를 어떻게 정할까. 김경준의 의견은 이거, 근거는 이거. 강수빈의 의견은 이거, 근거는 이거. 근데 강수빈의 의견으로 됐네요. 좋아하는 친구끼리 자유롭게 앉자가 됐어요. 예선인의 반 친구들 볼게요. 주제는 행복한 학급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 예선인은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고요. 창수는 바른말 고운말 쓰면 좋겠다라고 그러고요. 지영이는 쉬는 시간을 늘려야 된다라고. 아침 시간을 돌려주세요. 아침 활동을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아침 활동을 하루에 한 가지만 하고 까닭은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아침 활동을 바쁘게 보내면 수업 시간에 집중이 안 되기 때문이다. 알찬 아침 시간이 좋아요. 그죠?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게 좋다. 왜?
수업 시간에는 배우기 어려운 것을 많이 알 수 있어요. 지식을 쌓고 마음을 닦을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볼게요. 민호가 다른 사람의 글을 베껴 쓴 것을 보고 선생님께서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생활 속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죠? 저작권은 창작한 사람의 소중한 권리예요. 꼭 지켜져야 한대요. 누구? 자, 보도록 하자. 여러 가지 의견 가운데서 하나를 결정할 때는 좋은 점과 문제점. 다른 사람의 의견이 적절한지 판단하여야 하는 까닭은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죠. 의견이 다를 때에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올바른 결정. 올바른 판단, 실수를 안 한다라고 그랬죠. 그죠? 글쓴이의 의견이 적절한지 판단할 때는 뭐뭐에 알맞는, 주제에 알맞는 거죠. 주제.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게 글을 쓸 때는 의견이에요. 의견은 뭐뭐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아름답고 즐거운 우리 학교를 가꾸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일. 하나 써줄게요. 와, 본문이 되게 많아. 왜? 막 읽을게요. 경준이네 반 첫 번째 학급 회의 나왔어. 지금부터 우리 반에서 자리를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견이 있는 분은 발표해 주십시오. 김경준, 저는 키순으로 자리를 정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자리를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키가 큰 사람이 뒤에 앉고 작은 사람이 앞에 앉으면 공부 시간에 선생님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 사람 때문에 칠판 글씨가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키가 작은 학생은 항상 앞에만 앉아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키 순서대로 자리를 정하되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리를 바꾸어서 한 사람이 같은 자리에 계속 앉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눈이 나쁜 친구도 배려를 해서 앞으로 옮겨주면 됩니다. 키 순서대로 앉고 한 달에 한 번씩 자리를 바꾸면 여러 친구와 짝을 할 수 있어서 친구도 많이 사귈 수 있습니다. 다른 의견 발표해 주십시오. 강수빈, 저는 좋아하는 친구끼리 자유롭게 자리를 정하여 앉으면 좋겠습니다. 좋아하는 친구끼리 자리를 정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우선 짝끼리 협동이 잘 되어 공부 시간이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잘 맞아서 싸우는 일도 없어집니다. 좋아하는 사람끼리 짝을 정하고 모둠을 만들어 앉으면 모두가 즐거운 학급이 될 것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어떤 방법으로 자리를 정할지 결정하겠습니다. 키순으로 자리를 정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자리를 바꾸자는 의견에 찬성하는 친구는 손들어 주십시오. 모두 8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좋아하는 친구끼리 자유롭게 앉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찬성하는 분은 손들어 주십시오. 17명이 찬성하였습니다.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주부터 우리 반은 좋아하는 친구끼리 자유롭게 자리를 정하여 앉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뭐예요? 자리 정하는 방법 정하는 거죠? 학급 회의에서 강수빈과 김경준은 어떤 의견?
얘는 여자애가 좋아하는 친구죠? 그죠? 좋아하는 자유롭게 얘는 키순으로 자리를 정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자리를 바꾸자. 한달 그거까지는 안 써. 아, 여기 띄워야 돼. 한 달. 한 달에 한 번씩 자, 경준이가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남자애가 먼저 했죠. 키 순서대로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뭐가 있어요? 여러 친구와 짝을 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공부 시간에 선생님을 잘 볼 수가 있어요. 학급회의 결과 친한 친구끼리 앉자 수업 시간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친구들은 의견을 결정할 때 어떤 실수를 했어요? 앞에 이걸 좋은 점과 문제점을 찾아 비교하지를 않았어요. 지금 나쁜 점,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했어. 그지? 맞아요? 그래서 그걸 써줘야 돼요. 문제점에 대해서. 좋은 점, 나쁜 점. 여기 있는 거대로 할게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의견의 좋은 점과 여기도 떼어야 되는데 나쁜 점을 생각 생각하여 보지 않고 결정을 했죠. 지금 나쁜 점은 조금도 생각을 안 했죠. 둘 다 그죠? 있어주세요. 예선이의 의견. 행복은 원하는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어야 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반을 만들기 위하여 서로 힘든 일을 도와주며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반 친구들은 모두 공부는 열심히 하지만 어려운 친구를 잘 도와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친구가 넘어져서 아파하는데 재미있다고 웃는 친구, 친구가 힘든 일을 혼자 하고 있는데 나 몰라라 하는 친구를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모두 행복해지기 위하여 힘들어하는 친구, 어려움을 겪는 친구, 아픈 친구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내가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면 다음에 내가 힘든 일을 당하였을 때에 그 친구도 나를 도와줄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서로 도와주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반은 틀림없이 행복한 반이 될 것입니다. 창수의 의견, 우리 반 친구 가운데에서 욕설이나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바른말 고운말을 쓰면 행복한 우리 반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바르면 그 사람의 행동이 고와짐으로 바른말 고운말을 사용하면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생긴대요. 오늘부터는 친구에게 바른말 고운말을
곧말 쓰기를 실천합시다. 아침에 친구를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선생님께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곧말을 사용하여 친구에게 인사하는 습관을 들입시다. 복도나 계단에서 뛰어다니면 넘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특히 계단에서 장난을 치다가 넘어지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반 친구의 행복을 위하여 바른말 고운말 쓰기를 생활화합시다. 예선이가 생각하는 우리 반 친구들의 문제점은 뭐예요? 잘 안 도와주죠? 그죠? 예선이의 의견 명표하래요. 서로 힘든 일을 도와주며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맞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무조건 도와줘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말은 안 했어요. 창수의 의견, 알맞은 거. 아, 바른말, 고운말 쓰면 행복해진다라는 말 했죠. 창수의 의견은 적절한지 창수의 의견은 뭐고 근거는 뭐야? 아, 여기 바른 말 고운 말 쓰자라는 거죠, 그죠? 응? 바른 말 고운 말 쓰자라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라는데, 그죠? 그 밑에 볼게요. 바른 말 고운 말을 쓰면 하재요. 근데 근거에 보면은 들이면은 무슨 계단에서 넘어지고 이런 게 이쪽에 있는 것들을 이 근거들이 보면은 그죠? 어때요? 의견과 근거가 일치하지 않죠? 맞아? 그죠. 뭐라고 써? 의견과 근거가 서로 알맞게 연결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 아침 시간을 돌려주세요. 아침 활동을 하면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은 내용을 해보며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침 시간에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15분씩 시간을 나누어서 두 가지 활동을 하며 한 가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앞의 활동이 채 끝나기도 전에 15분이 지나가 버려서 허겁지겁 다음 활동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어떤 날은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가 버릴 때도 있습니다. 아침 시간에 여유 있게 공부할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아침 활동을 하고 나면 수업 시간에 집중이 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활동을 하루에 한 가지만 하고 남는 시간은 저희에게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침 활동을 다양하게 하면 좋은 점과 나쁜 점. 좋은 점은 뭐예요? 배우지 않은 내용을 해보며 할 수 있죠? 나쁜 점은 집중이 안 된다며 얘는.
맞아? 맞죠? 지연이? 지연이는 아침 활동 시간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죠? 하루에 한 가지만 하고, 여기지. 아침 활동을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하고, 이걸 다 쓰면 되겠네, 그지? 이거 안 했네.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보물처럼 소중하게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30분이 짧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알차게 보내야 합니다. 아침 시간에 하는 활동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교과서에서 배우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침 활동을 통하여 우리는 지식을 쌓고 마음을 닦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활동을 하고 나면 나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15분씩 나누어 하는 아침 활동이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지연이? 그지? 그렇지만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조금 힘들어도 알차게 이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아침 활동이 만들어져서 더 많은 내용을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왜 소중하게 써야 되죠? 여기 있죠? 여기를 써줘야 되겠죠?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아침 시간에 하는 활동을 통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어요? 수업 시간이죠. 수업 시간에 교과서에서 배우기 어려운 거예요. 얘는 아침 활동을 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얘는 뿌듯해했죠. 그죠? 저작권 침해 볼게요. 김복순. 민호는 집에 돌아와 글을 쓰려고 애썼지만 잘 써지지 않았다. 마침 서재의 어머니가 보시던 유명 작가의 수필이 있었다. 민호는 그것을 뒤적이다가 신기하게도 가을이란 제목의 글을 발견했다. 그것을 천천히 읽어보던 민호는 그 아름다운 문장에 그만 정신을 빼앗기고 말았다. 와, 굉장하다. 나도 이런 글을 한번 써보았으면. 그 글을 읽고 나서 민호에게도 가을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다. 하지만 잘 써지는 건 아니었다. 그래서 그만 민호는 수필의 글을 드문드문 옮겨 베끼기 시작했다.
다스는 자신의 글을 한번 읽어보았다. 정말 만족스러웠다. 예주도 따라올 수 없는 글이었다. 다음 주 동아리 활동 시간이 기대되었다. 그런데 동아리 활동이 있기 전날 글짓기 부 선생님이 민호를 부르셨다.